오늘의 질문은 튀김 속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은 이유는? 출출한 오후 입이 궁금해진 궁금냥, 바삭바삭 튀김을 먹자니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럴 땐 올카리! 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겠지요? 오늘은 내가 요리사! 미션! 아이스크림을 튀겨라! 궁금냥이 준비한 재료는 떠먹는 아이스크림, 밀가루, 달걀, 그리고 얼음물! 얼음물에 달걀을 넣고 농도에 맞춰 밀가루를 넣어가며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주세요. 여러 튀김처럼 밀가루 반죽에 아이스크림을 넣고 골고루 묻힌 다음 끓는 기름 속에 퉁덩 넣어줍니다. 잠시 후! 아이고, 내 불안하다 했지. 튀김옷이 터져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에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 속에 넣게 되면 빵가루 속에 들어있는 탄산수소 나트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이산화탄소 공기층이 생겨서 열의 전도를 막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호라! 아이스크림 튀김의 핵심은 바로 이 빵가루에 있었군요. 열 전도를 막는 빵가루를 아이스크림에 입혀 다시 한번 튀겨보기로 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이 보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묻혀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아이스크림 튀김은 기름의 온도가 중요해요. 섭씨 190도 이상의 고열에서 튀겨야 빵가루가 금세 부풀어서 기름이 배어드는 걸 막아준답니다. 튀기는 적정 시간은 12초 내외! 고온에서 짧게 튀기는 것도 중요 포인트지요. 자, 과연 튀김 속 아이스크림은 살아있을까요? 오하하! 겉은 바삭, 속은 시원촉촉! 아이스크림 튀김 만들기 대성공이에요!